오늘 알아볼 역사는 고구려의 제4대왕 민중왕에 대해 알아볼 거야. 민중왕에 대해서는 잘 들어본 기억이 없지? 본명은 색주, 해읍주 이렇게 두 개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. 그리고 대모신왕인 무율의 동생으로도 알려져 있지. 원래는 무율의 아들인 호동왕자나 해우가 왕위를 물려받을 예정이었지만 호동왕자는 알다시피 자결해버렸고 다른 아들인 해우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물려줄 수 없게 됐어. 그래서 동생인 해석주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거야.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삼국사기의 내용이고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민중왕은 대모신왕의 아들이고 고구려의 5대왕인 모본왕의 동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. 근데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아서 삼국사기의 내용이 맞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민중왕의 재위기간은 44년에서 48년으로 4년이야. 엄청 짧지? 근데 또 하필이면 재위기간에 자연재해가 엄청 심해서 민심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해. 그리고 민중왕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민중원에서 사냥을 하다가 나 죽으면 여기에 묻었지? 라고 해서 민중왕이라고 불렸대. 뭐 결론은 업적이 없...